매주 월요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과 여론추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 이슈폴폴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고요.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미터 조사도 보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황희 논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황상무 수석이 사퇴한 게 수요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목요일 오전에 귀국을 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기다리던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요. 그냥 귀국한 채로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 쟁점의 효과가 반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대 증원에 대한 대학 배정 인원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수요일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 의대 증원을 발표 추진하면서 이게 시너지가 크게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윤 대통령 대 조국 구도가 유지가 되면서 정권 심판론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리얼미터 갤럽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네, 황이 논란에 직격탄을 맞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 부정평가 이유도 물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긍정평가는 변함없이 의대정원 확대가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22%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지원 유세를 하면서 연일 좀 민생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은 사과를 들고 또 한 번은 대파를 들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대 정원 확대는 긍정평가가 4%포인트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것도 의대 정원 확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3%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서는 점수를 벌었는데 문제는 경제, 민생, 물가 여기가 6%포인트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2%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18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 이 대파 1kg짜리를 들고 875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파는 계란과 함께 필수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물가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875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다 실망시켰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875원을 주고 사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이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서 875원에 대파를 팔게 되면 대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순익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이제 비판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받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마트가 이제 해명을 했어요. 뭐 오늘까지도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그 지점에서 똑같은 가격의 양파를 팔았다. 이제 그렇지만 이미 대응이 좀 늦었고 그리고 이제 선거판에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이슈를 잘 써먹은 뒤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34%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18%인데요. 이게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는 수치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오잖아요. 당장 사전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무당층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무당층이 18%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7에서
3%로 떨어졌어요. 3%포인트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지지율이 뭐 개혁신당, 무당층, 기타 이런 데로 분산돼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용산 대통령실 발 위기가 그대로 지금 당으로 전이되고 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물가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함께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각 1%씩 올라서 상당히 야권 전체가 이 다이내믹, 그러니까 역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당층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당 지지율은 그러니까 부부라든지 연애라든지 사랑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이 바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이런 데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착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시련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중간의 기착지, 즉 무당층으로 이동을 했다가 예.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예.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혁신당으로 아예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정당들의 부침이 심해서 당분간 무당층 비율이 저렇게 유지가 되면서 막판 1, 2주 전까지도 네. 상당한 그런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흐름을 보면요. 양당이 거의 10%포인트 안팎으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유는 어떤 이슈 민감도가 커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보수세가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을 했지만 또 반면에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슈에 따라서 출렁거림이 굉장히 크다, 진폭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제 15%포인트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기저효과 때문에 국민의힘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저효과 때문에 9%포인트 올랐고 또 그리고 총선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6%포인트 내린 것은 이 강북 을에서 공천 후유증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조수진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박용진 이제 의원한테 공천을 준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한민수 대변인 또 전략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북을 공천 과정이 사실 2주 내내 서울 전체 분위기를 미쳤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를 살펴봤는데 TK 지역 정당 지지도와 비교해서 보면은 좀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TK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도는요 12%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앞서서는 서울이 국민의힘이 9%포인트 올랐는데 왜 서울이랑 이렇게 흐름이 다른 겁니까? 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즉 보수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걱정, 우려, 경고 이런 것들이 잔뜩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대구 경북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총선 불안감 이런 것이 확산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지지율 하락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완전 이탈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그러니까 애정어린 이탈.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도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27.7%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0.1%고 조국 혁신당이 그래서 지금 국민의 미래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데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을 합하면 47.8%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더불어 몰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한테 몰빵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정도로 이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굉장히 이제 드센데요. 사실 AR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와 달리 굉장히 이 조사 당시에 정치 사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이 포착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지나가는 바람조차도 예민하게 이렇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투표 지지율은 다소 과장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시면 호남에서는 거의 50%를 넘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 넘어섰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40대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범야권이 이 두 가지로 지금 그 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40대 기반을 둔 민주당, 그리고 호남의 기반을 둔 조국 혁신당. 이렇게 네. 분화되면서 야권 전체 파이를 키우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조금씩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새로운 미래도 더불어서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기세를 펼치면서 새로운 미래 지지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 안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국민의 미래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쓰면서 조금 더 굉장히 이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녹색정의당도 똑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기세를 올리자 녹색정의당도 이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가 가능한 3%를 넘어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당 중에 하나가 자유통일당인데요. 자유통일당이 얼마 전에 비례대표 순서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부산 중구 영도구의 황부승희 의원. 이분이 이제 1번이고요. 이분이 석동현 전 그 평통 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분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영입해서 2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이 언론의 그 조명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2.8%인데요. 나중에는 그 3% 미만의 그 정당들의 그 득표율을 환산을 해줍니다. 3% 이상. 그래서 저렇게 보면 이 의석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에서 제3지대 정당들의 지지도도 좀 덩달아 오르는 현상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관심 지역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로 가보겠습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8%,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4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9%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연령이 가장 젊은 지역이 경기 화성을이잖아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로 2위인데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전 이유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젊고 또 미래 정치의 어떤 기대,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하다. 이런 평가를 이제 지역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당선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1강,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이준석 후보가 2중, 이렇게 이제 1강 2중 구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만 판세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좀, 그러니까 지지율을 확 떨어뜨려서 이 한정민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하게 되면 실제로 양강 구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영훈 후보와 막판 역전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비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 그리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이 보수 주류 의식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되고 보수의 비주류로 자리매김한 측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연 한석 때문에 이준석 대표한테 지지율을 몰아줘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도와줄 거냐,
아,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파전이 벌어지는 지역구들 중에 저희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볼 텐데요. 이곳은 민주당 의원으로 3선을 한 김영주 의원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서 민주당 최연일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가 도전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민주당 최연일 후보가 39%,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32%로 오차 범위 안에서의 접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영등포 갑의 선거 지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영등포 갑은 을에 비해서 다소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 때와 지방선거 때도 영등포 을에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구청장이 굉장히 많은 득표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세를 보였는데 다만 영등포 갑에서는 최연일 민주당 후보가 당시 민주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 을에서는 상당한 격차로 표를 잃었는데 영등포 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하고 거의 박빙 승부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 을에서는 좀 그 상당히 우세했는데 갑에서는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김영주 후보가 이 지역에서 3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동계 대모고 그래서 본인의 김영주 고유의 표가 조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표가 얼마나 될지 뭐 수백 표에서 수천 표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데요. 그 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은하 후보는 여기 이제 전략 공천 됐는데 이분은 원래 동대문에서 뛰던 분이에요. 그래서 연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개혁신당 지지율이 보통 3% 내지 4%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지지율이 좀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허은하 후보가 갖고 있는 표는 최연열 후보 쪽보다는 김영주 후보에 가깝다. 근데 실제로 합치면 동률입니다. 39대 39죠. 네, 그래서 김영주 후보가 본인의 그 고유의 표를 본인의 고정표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허은하의 득표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허은하 후보의 득표율을 얼마나 빨리 흡수할지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가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검색한 기사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구글 트렌드 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슈폴 포리골은 7가지 이슈 가운데 오늘의 키워드는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입니다. 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38억 원대의 갭투기를 하고 또 당에는 거짓 신고를 한 게 드러나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팔 하나를 떼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팔 하나를 떼는 아픔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종갑의 선거 지형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종갑은 세종특별시의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논산에서 남쪽에는 이제 논산이 있는 거죠. 논산은 또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논산에서 세종으로 넘어오는 길목 이렇게 이제 세종갑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세종을은 조치원 씨 아시죠? 그러니까 조치원 씨를 비롯한 세종특별시의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을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버리면 의석이 한석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팔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폴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